이어서 강릉입니다. 고성군 송지호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린 전어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류 전문가와 자치단체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자주 섞이는 고성 송지호 하구입니다. 물고기 수만 마리가 죽은 채 호숫가에 있습니다. 대부분 입과 아가미가 벌어진 채 죽었습니다. 멸치와 빙어도 있지만 전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죽은 전어들은 어른 손보다 작은 크기로 올해 초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고기 떼죽음이 목격된 것은 어제 오후쯤. 어류 전문가들은 물고기가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무산소나 저산소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석호 바닥에는 유기물이 많이 쌓여 무산소층이 형성돼 있는데 최근 강풍으로 물속이 뒤집히면서 무산소나 저산소 현상이 호수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어가 많이 죽은 것은 수심 깊은 곳에서 겨울을 나는 전어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산소층이 저산소층인 그것이 호수 전반적으로 밤에 야간에 퍼지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수심 깊은 쪽에 있는 어종들만 죽게 돼서 전어 위주로 폐사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분석을 의뢰하고 물고기를 수거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어 부분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시 반원이라든가 저희 그 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서 그 대책을 수립을 하겠지. 환경단체는 송지호에서 물고기 폐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생태계 연구 조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 대우하고 예우하는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순직 산업전사 선양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국가나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맞춰 태백시는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광지역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2022 폐광지역 발전 포럼이 오늘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폐광지역 시장군수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담당자 등이 모여 폐광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희대 안경모 교수는 폐광지역 발전 동력인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리조트 육성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